한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여자. 그래서 못 헤어지시겠다? 죄송하지만 저 혼자 헤어질 순 없잖아요. 성민 씨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 알겠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나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삼각관계에 휘말린 희영 씨와 주선 씨. 아이고 이런.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싸움이 아주 살벌합니다. 그런데. 야 박성민! 미란 씨가 여기 어떻게.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래. 미쳤어? 너 내가 우리 희영이 건드리면 가만 안 둔댔지, 어? 어이, 잘 모르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지. 재수 없으면. 뭐? 희영 씨를 대신해 남자를 응징하는 친구 미란 씨. 양다리 넘어 쓰레기 같은 놈. 가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남자. 아무래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한 달 후. 인적 드문 밤길을 걷던 미란 씨. 그녀의 뒤를 쫓는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흉기까지 들고 미란 씨를 쫓아오는 괴한은 과연 누굴까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잔인하게 살해된 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건 살인이 일어나고 나서도 보름이 흐른 뒤였습니다. 미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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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미란아! 미란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 희영 씨. 그런데 이 남자는 또 어떻게 온 거죠? 이 나쁜 놈아! 이 다 너 때문이야, 이 나쁜 놈아! 희영 씨는 남자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과연 미란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5년 전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희영 씨와 미란 씨.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야, 박미란이. 아저씨, 뭐해요? 내일 와. 아, 글쎄 왜 그러냐니까요. 걔네 부모가 돈 빌려가서 안 갚고 날랐거든. 아, 부모가 지닌 빚을 왜 자식이 갚아요? 그리고 이게 미성년자거든요? 난 그런 거 모르거든. 나와. 미란아, 도망가! 미란 씨는 집안 사정이 안 좋아 험한 일까지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위기를 모면한 두 사람. 잠시 후 희영 씨네 식당. 겁이 없어도 유분수지. 큰일 날 뻔했잖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엄마 미란이 잡아가게 둬? 그래? 어이구 어이구 가만 못 있어? 미란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네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래도 돼요? 엄마 진짜지? 미란아 잘됐다! 잘됐다 미란아! 양쪽 집안에서도 딸처럼 여겼던 두 사람. 희영 씨와 미란 씨는 친자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짠! 우리 우정 반지. 죽을 때까지 빼지 마. 치, 알았어. 너나 잊어버리지 마. 그렇게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던 두 사람. 15년을 늘 함께 했는데요. 엄마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네. 어려운 형편에 미란 씨가 힘이 들 때마다 도와준 건 희영 씨였습니다. 이거 우리 해외여행 가려고 같이 모은 거잖아. 그리고 이거. 얼마 후 희영 씨네 가게를 찾아간 미란 씨. 어머니 저 왔어요. 희영이 당연히 집에 있을 줄 알고 전화도 안 하고 왔는데.
그래서 말인데 요새 희영이가 뭐에 빠졌는지 한밤중에 들어오고 주말에 집에 붙어있질 않아. 예, 아니 얘가 요새 갑자기 돈을 펑펑 쓴다.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던 두 사람.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얼마 후. 요 옆에 김치찌개 잘하는 집 있는데 거기 가볼. 일어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누구셔? 남자친구입니다. 이름은 박성민이고요. 미란 씨가 모르는 희영 씨의 남자친구라고요? 당황스러운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란 씨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넌 남친 생겼으면서 여태 말도 안 하냐? 그러게요. 내가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얘 좀 봐. 아 참, 이번 주말에 희영 씨랑 등산 가기로 했는데 미란 씨도 같이 가시죠? 미란이도요? 등산이요? 갑작스런 제안. 희영 씨 왠지 편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며칠 후. 야, 왜 저 남자가 그렇게 좋냐? 어? 세상 싫어하는 등산까지 하고. 아, 미란아. 아, 사실 오늘. 힘들대요. 거의 다 왔어요. 다리 많이 아파요? 한번 볼까요?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에 염증이 생겨서. 성민 씨, 그 희영이 두고 다른 여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전 그냥 좋은 뜻으로. 아, 왜? 성민 씨 무한하게 왜 그래? 가요, 성민 씨. 남자친구의 편을 들고 나서는 희영 씨. 아프다고 해서. 미란 씨, 아무래도 성민 씨에 대해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얼마나 산길을 올랐을까요? 드디어 도착한 곳은 웬 외딴 집이었는데요. 집으로 들어서던 미란 씨가 뭔가를 보고 놀랍니다. 미안해. 야. 이게 다 뭔가요? 집안이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 이 남자랑 연애하는 거 맞아? 아, 그 맞아. 근데 성민 씨가 종교가 다른 사람이랑은 못 만난다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 미란아, 부탁 한 번만 할게. 상상도 못했던 상황. 희영 씨에게 미란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집안 풍경으로 봐 사이비 종교가 분명해 보이는데. 아빠나 될게 두이보시라게 기깔아내 이렇건 가스코라. 결국 희영 씨 때문에 미란 씨는 알 수 없는 종교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아마 될게 벌로 가스코라나 아미로콘 가스코르고 지가스. 친구 걱정에 앞서는 미란 씨.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한 후 미란 씨는 또다시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아, 무슨 종교가 헌금을 카드로 받아. 아 요즘에 현금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 아무리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희영 씨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날 오후 희영 씨네 가게로 돌아온 두 사람. 에이, 미란아 괜찮다니까. 너 발 아프다며. 아유 이리네 이리네. 아, 아무래도 희영 씨가 마음에 걸리는 모양인데요. 야 너 신발 하나 새로 사야겠다. 아휴 신발값 또 들겠네. 네가 좋다니까 아마 안 했는데 나 성민 씨 종교 좀 찜찜하다. 돈도 그렇고. 아 그냥 종교야. 그리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성민 씨랑 다니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 뭐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 희영 씨 얘기에 미란 씨도 다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회사 앞으로 희영 씨를 찾아온 한 여자. 김희영 씨? 네 그런데요. 나 박성민 씨 약혼녀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약혼녀라고.
이게 다 웬일입니까? 희영 씨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희영아!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미란 씨가 달려왔습니다. 야! 뭐야? 또 할 말 있어? 너 내 친구 건들지 말랬지! 어? 건들지 마라, 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박성민의 약혼녀에게 화를 낸 미란 씨. 약혼녀가 돌아가고 난 후 기어코 사달이 났습니다. 야, 박성민! 어? 미란 씨가 여기 어떻게... 왜 이래? 미쳤어? 박성민은 크게 망신을 당합니다. 야! 양다리 먹을 시라이 같은 놈! 가자. 희영 씨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요. 잠시 후. 야, 너 바보야? 네가 울긴 왜 울어? 그딴 놈 떼어냈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근데 너 거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 미란 씨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안, 그게... 네가 걱정돼서 성민 씨 따로 만나보려고 했어. 근데... 사실 얼마 전 희영 씨 걱정에 박성민을 찾아갔던 미란 씨. 그곳에서 박성민의 양다리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뭐야, 저 여자? 그 후 약혼녀를 찾아가 박성민의 행각을 알렸던 건데요. 미안해, 어? 내가 주제 넘었다, 어? 용서해줘.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야.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성민 씨도 종교도 다 끝낼 거지? 미란 씨 마음대로 버린 일에 희영 씨는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결국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게 문제가 돼 박성민은 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퇴근길에 미란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그동안 소식이 없던 희영 씨였습니다. 어, 희영아. 화좀 풀렸어? 아, 오늘? 아, 어떡하지? 나 지금 엄마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어, 그래, 내가 가서 전화할게. 어? 그런데... 그때 또다시 걸려온 전화는 뜻밖의 박성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란 씨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밤늦은 시간,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가던 미란 씨. 그 뒤를 수상한 사람이 뒤쫓고 있었습니다. 흉기까지 들고 미란 씨를 쫓는 괴한. 결국! 미란 씨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을 간다고 나섰던 씨는 처참하게 살해된 채 보름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원한 관계 있는 면식범의 범행으로 판단했는데요. 피해자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에 숨겨진 엄청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연락을 받은 박성민과 희영 씨. 피해자가 사망 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게 두 분입니다. 네가 왜 미란이한테 전화를 걸어? 네가 왜? 형사님, 이 사람 조사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면 다 한 줄 아나? 불쌍해서 놀아줬다니. 갑시다, 갑시다. 살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은 사건 당일 근처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하도 특이한 사람이라서 똑똑히 기억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인적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택시를 잡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세요? 말없이 행선지를 쪽지로 보여주었다는 아, 수상한 네. 사람. 알겠습니다. 얼마 후. 김희영 씨. 네? 무슨 일이시죠? 범인 잡혔나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좀 벗어봐 주시겠어요? 왜 그러시죠? 잠깐 보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 남은 신발 자국 때문에요. 웬일인지 희영 씨를 찾아와 신발을 보여달라는 형사들. 그 나머지 한쪽도 벗어보세요. 죽은 미란 씨와 가장 친했던 친구인 희영 씨를 왜 의심하는 걸까요? 그런데 희영 씨의 신발이 좀 이상합니다. 신발 무늬가 틀리네요. 다시 신으셔도 됩니다. 신발 신기를 망설이는 희영 씨. 김영 씨, 박미란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날 거기 간 적도 없어요. 네? 희영 씨가 범인이라고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기억납니다. 하도 특이한 사람이라서 똑똑히 기억해요. 이 사람 그런 거리 왜 이래? 그때 스치듯 떠오른 기억. 김영 씨, 다리가 불편하시죠? 그런데 신발을 벗은 희영 씨의 발걸음이 미처 알지 못했던 희영 씨의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다리를 다쳤던 김희영은 다리 길이가 달라 평소 양쪽 굽 높이가 다른 신발을 신고 다녔던 건데요. 과연 김희영은 왜 절친 미란 씨를 살해한 걸까요? 희영 씨에게는 씨도 몰랐던 빚이 많았습니다. 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식당을 운영하던 집안도 장사가 여의치 않으며 궁지에 몰리자 씨는 씨를 설득해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엄마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네. 우리 이거 쓰자. 그리고 이거. 이건 또 뭐야? 일종의 우정서약서라고나 할까? 고마워, 희영아. 결국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방의 부모님까지 모시자는 약속이었지만 사실 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씨가 퇴근 후 밤늦게 엄마가 있는 지방의 요양병원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안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씨를 살해했는데요. 씨의 특유의 걸음걸이가 단서가 되어 경찰에 체포됐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희영아, 네가 왜 이런 걸 이런 싫어한 걸 자고 있어? 어? 아유, 이봐요. 죽은 미란이는 내 딸과 같은 애예요. 미란이 친자매 같은 애라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범인 김희영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를 돈 때문에 살해한 김희영. 두 사람의 우정은 친구의 목숨을 앗아가는 배신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